안녕하십니까. 생생한 RP 이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전입니다. 네. 지금 아주 센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놈이 아니고 아주 센 놈입니다. 네. 정말로. 이름이 볼라벤인데 이 볼라벤이 라오스의 고원 이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네. 이 볼라벤이 2000년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올라온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 태풍은요. 서해로 북상하면서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곳에 따라서 최고 500ml 이상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측돼서요. 네. 아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서귀포 남쪽 한 500km 정도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일은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주변 한 번씩 다 살펴보시고 네. 혹시 뭐 이 덜렁거리는 간판 없나 네. 아니면 뭐 축대 위험한 데 없나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태풍의 진로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재 캐스터. 네. 네, 지금 이 태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태풍이 지금 서귀포 남쪽에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고 있어서 아직 멀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에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크고 매우 강력한 태풍이라서 신호등과 전봇대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볼라벤은 오늘 오후 서귀포 부근, 내일 아침에는 서해상에 진입한 뒤 계속 북상하다가 내일 늦은 오후에는 북한에 상륙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밤에는 남부지방, 또 내일은 전국이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남해와 서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에는 150에서 300, 제주 산간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100에서 200, 일부 300mm 이상이 오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내일과 모레 50에서 100, 일부 서해안에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경북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낮 동안 구름만 끼면서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